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 인쇄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요즘 날이 너무 뜨겁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생각나는 거 바로 보양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예전에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복날만 되면은 뭐 초복, 중복, 말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집에서 닭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백숙으로 다리 하나 딱 잡고 그냥 이렇게 딱 뜯어 먹어야 뭔가 기운이 나는 것 같고, 최근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좀 수분이 많고 철분과 또 무기질, 비타민들이 많은 이런 채식 위주의 건강식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가 됐든 그냥 여름에 내가 당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게 먹으면 그게 네. 그냥 보양식이겠죠? 그렇죠. 밥 한 끼. 보약이다 생각하시면서 잘 챙겨 드시고 여름철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 인쇄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좌영국 리포터 만나볼 텐데요. 목에 뭘 걸고 나왔네요? 그게 뭐죠? 어디 참가하는 사람 같은데요? 무슨 마라톤 출전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기 뭐라고 써져 있는 거죠? 수험표? 수험표? 뭐 갑자기 수험생이 되셨나요? 수험 번호 뭐예요? 여러분들은 시험 본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시험? 네. 갑자기? 시험? 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을. 예.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아, 제가 이번에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네. 수능 봤어요? 아니, 수능은 아직 안 됐죠. 예. 수험하면은 궁금하시죠? 아닐 거고. 궁금하시죠? 궁금해. 네. 여러분, 이 궁금한 시험 어떤 네. 시험인지 화면으로 바로 보시죠. 날씨도 덥고 그럼 맛있는 걸로 이 더위를 해결해야 되는데 SNS를 확인해 보자. 그래. 검색을 해봐야지. 한치, 롱, 자리물레, 오, 고코스. 제주사리 능력고사? 제주사리 능력고사? 제주 사람들도 볼 수 있다고? 대체 어떤 시험일까? 저도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야, 이거 얼마만에 시험 보는지 모르겠네. 막상 또 하려니까 또 긴장되네. 야, 시험 보면 항상 긴장이 되죠. 그쵸. 제주 네. 이주를 준비하는 사람도 잘 챙겨야 벌써 이주했거나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제주사리 능력고사. 좌선생의 먹방, 아니 시험 도전기.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제주사리 능력고사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제주 토박이로 무조건 만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살짝 긴장도 됐는데요. 야, 수험생 좌영국 씨는 조금 약간 낯설네. 예. 수험... 아유, 이거 이런 자격 붙어서 큰일 났다. 오랜만에 앉아보는 책상이 살짝 끼긴 했지만 일단 착석 완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쓰문 문제입니다. 이 보너스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당연히 제주살이 44년째인데 10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100점 안 맞으면 안 되지. 먹방 좌선생인데 선생인데 오늘은 학생으로. 이 시험 전이라 좀 약간 긴장되는데 이 제주사리 능력고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제주사리 능력고사를 만들게 된 어떤 취지는 되게 거창한 것보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재밌겠다 싶어서 일단은 만들었어요. 이주민 분들이 제주도 문화를 제대로 몰라서 상처받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갈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좀 재밌게 서로 해소하고 싶다 그런 효과도 있겠다 싶어서 또 시험이나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3회째를 맞은 이 시험은 제주의 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제주를 더 재미있게 알아가기 위한 취지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총 5개 영역에서 20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100점을 목표로 지금 오늘 왔는데 네네.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퇴장 조치. 아, 그럼요. 짜럽죠. 네. 오늘은 20여 명의 응시자들이 시험장을 찾았는데요.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제주사리 능력자 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들 시험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주살이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왔으니까 4년 차죠. 오, 4년 차. 네, 아직은 제, 좀... 제주어 좀 하십니까? 잘 모른다. 잘 알아줘 마시. 잘 모른다 마시. 잘 모른다 마시. 어디가 어색하죠. 이게 제주어 능력고사, 네. 제주살이 능력고사의 오늘의 목표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 점수라기보담도 네네네. 이걸 한번 접해봄으로써 이제 예, 제주어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저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저도 같이 시험 볼 겁니다. 예, 예. 아유, 뭐 잘해보라 마씨. 아, 잘해보라 마씨. 잘하게 마씨. 삼촌. 화이팅. 시험 시간은 딱 15분. 웬만하면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난도를 낮추고 재미있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하는데요. 드디어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알쏭달쏭 답이 헷갈리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5번이 제일 헷갈립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문제를 푸는 모습이 수능 못지않은 열기였는데요. 시간은 어찌나 빨리 가던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자영욱 씨가 진지하시네. 긴장한 것 같아. 아니, 목표가 100점이어서 그래요, 지금. 왠지 100점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불안합니다, 불안해. 이제야 이거 빨리 써야 돼요. 답안지. 어, 지금 코코에 써야지. 못 썼는데, 못 썼어. 잠시만요. 꼭 전화받을 때 한 명씩 있죠? 아, 잠시만요. 그러다 나중에 답안지 밀려 쓰죠. 아, 잘했습니다. 네. 아니, 올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 솔직히 지금 제가 함부르크인지 올레인지 19번 아닌 곳은 어디예요? 우와, 맞았다. 와. 시험이 끝나고 문제풀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제주 올레의 서명숙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잔치 음식 봉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이거 좀 헷갈렸다는 분들 계세요. 정답 몇 번이게요? 오, 진짜 다 헷갈렸나 봐. 1번. 땡. 네, 3번 맞아요. 3번. 왜냐하면 돔베고기는 간장에 많이 찍어 먹습니다. 소금보다는 여기 간장 문화예요. 시험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응시자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 분이시죠?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세요.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연습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한국에서도 제주도잖아요. 네. 제주도 사투리도 좀 아세요? 사투리 조금만. 조금. 지금 능력 시험을 보셨는데 네. 몇 점 맞으셨습니까? 전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또 제주에 대해서 이게 또 더 이렇게 체험해보고 알아보실 계획이 또 계신가요? 앞으로도 좀 아직 한라산 올라가지 못해서. 오. 갈까 말까. 한라산 등반. 네. 갈까 말까 하지 마시고 가야 됩니다. 실행하세요. 보니까 100점 맞으셨더라고요. 전 아쉽게 하나 틀렸는데 원래 제주도 분이세요? 네, 원래 제주도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20대 때는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 때 다시 제주로 왔어요. 아, 시험 본 이 소감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풀면서 더 이제 저희 능력치를 알려서 알게 돼서 아, 제주 사람이 맞구나. 네. 보통 이제 제주도 태어났지만 육지에 갔다 오면 제 삶의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말들로. 그래서 제주 사람이 맞구나. 네, 선생님한테 좀 뿌듯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서명숙 이사장님과 함께 제주사리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과 제주사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근데 이곳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네, 오늘 제주 능력고사 네네. 예, 그 보조 진행을 같이 해달라고. 예, 근데 이 친구들이 토백이들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일을 해내는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감탄스럽고 아주 정말 언어가 또 그 지역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 제주 혼의 어떤 결정체인데 그런 언어를 관심을 갖고 계속 또 살리는데 그런 이주민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는 걸 보니까 너무 대견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자 그래서 선뜻 같이 하겠다 그랬죠. 근데 아까 보니까 제주도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 틀렸어요 오늘. 정말요? 이주민들이 제주라는 낯선 공간을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시작된 제주살이 능력고사. 출제자, 응시자, 해설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반응 그리고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오늘 뭐 다들 그 평소보다 점수가 좀 평균 점수가 좀 높은 것 같고 네. 다들 이제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 오늘 특히 또 서명수 이사장님이 해설을 해주시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주능력고사의 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가요? 네, 그 8월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에 저희 제주살이 능력고사가 나가서 네. 함께 시민들과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으로도 제주살이 능력고사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네. 제주살이 능력고사에 도전해보세요! 도전! 여행자에서 생활자가 된 이주민들이 소개하는 진짜 제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낯설고 다른 환경에서 조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제주살이 능력고사. 다음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네, 제주살이 능력 고사. 저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험은 언제 보는 거예요? 매달 초에 이렇게 네. 보게 되는데요. 첫째 주 토요일. 네, 첫째 주 토요일에 보게 되는데 다음 달 8월 5일 첫째 주 토요일에는 컬러풀 산지천 페스티벌이라고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서 200명이 다 함께 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도 그래요? 마련했다고 합니다. 와. 기대됩니다. 다시 도전해 보고 싶어요. 네. 아니 그리고 궁금한 게 보통 이런 시험 잘 보는 이유가 뭐 잘 보면은 뭔가 뭐 혜택. 어떤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게요. 혜택이 있나요?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상금 이런 네. 거? 네네. 70점 이상만 맞으시면 제주살이 능력자 인증서를 주는데요. 네. 인증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가시면 그 제휴된 그 업체에 가시면 할인 혜택도 굉장히 많고요. 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구나. 70점 이상은 뭐 거뜬하게 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어요? 네, 나중에 우리 장인정 이상은... 아나운서 한번 시험 점수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공부는 또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가 잘하는데 네. 과연 이게 공부로 가능할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주살이 능력고사 얘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자, 자영우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정종우 리포터와 함께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의 행복한 삼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종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오늘 에너지가 좀 넘치시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팔도 그렇고 네. 얼굴도 그렇고 지난주보다 조금 더 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디 놀러 갔다 오셨나? 잘 잡혀야 될 텐데. 휴가 다녀오셨나? 네. 많이 탄 거예요? 이 탄 게 점점 더 타가지고요. 지금 시큼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났어요, 이거. 아니, 어딜 다녀오신 거예요?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어딜 갔다 오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바다를 갔다 왔고요. 네. 이번 주에도 바다를 갔다 왔습니다. 아, 또 바다에 갔다 왔어요? 바다에 가서 좀 특별한 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네. 해녀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해녀? 네. 예, 만날 수 있죠. 해녀 지망생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 아. 단순하게 해녀 지망생이라고 하기엔 좀 더 특별한 분. 뭐 이렇게 뜸을 들여요? 아니, 엄청 뭔가 막. 놀라실걸요? 궁금하시죠? 네. 네. 얼른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다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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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다사나. 특별한 해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 정종우 미리미리 준비하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컨셉에 충실해요, 정우 씨. 조리포터님 지금 와우 계세요? 우리 녹화 준비하셔야죠. 오늘 그 출연진분이 외국분이라면서요. 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거. 리얼하게 풀어 지금 거꾸로 든 거죠? 네, 아, 이게 예, 컨셉이에요. 글로벌 지금. 리포터. 아, 준비된 리포터. 얼마나 착합니까? 아, fine, thank you, and do you? 해녀를 만나러 간다 했는데, 여기? 진단 브랫, 넘쇼 트라피 왕.
카메라 카페? 뭐? 뭐? 잠깐만, 이게 무슨 말 쓰시는 거예요? 뭐? 아니,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정우정.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올리비아. 나이스 투 미트 유. 파인 땡큐 앤드 유.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하셔도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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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요. 조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한국 분은 아니신 것 같고. 네, 한국 사람이라 보이나요 혹시? 전혀요. 그래도 얼마나 영어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니까.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제주를 사랑하고 해녀의 매력에 푹 빠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러운 올리비아 씨를 소개합니다. 올리비아 씨의 직업은 바로 작가인데요. 모국인 폴란드에 출판하기 위해 집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제가 폴란드어는 잘 모르지만 익숙한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저 해녀라고 썼네요, 영어로. 이 책은 이제 제주도의 매력 담고 해녀의 매력 담은 이런 연애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직업을 큰 늦은 나이까지 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일단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 문화 자체도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숨 참고 어떤 네. 뭐 특별한 장비 없이 그렇죠. 네, 잠수해서 이렇게 삶을 꾸려 나가시는 게 그게 제일 저한테 큰 이렇게 인상 깊었던 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라고들 반응하세요? 그냥 대단하다고.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약간 인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푸른 바다를 맨몸으로 자유롭게 누비는 해녀들. 신비로운 그 모습에 올리비아 씨는 홀딱 반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네스코 등재 전까지만 해도 해녀 삼촌들은 본인들이 해녀인 걸 많이 감추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는 없겠죠. 올리비아 씨는 멋진 해녀들의 문화를 폴란드를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해녀 학교가 있는 서귀포 법한 포구. 포구 한쪽에선 해녀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실루엣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해녀에 대한 글을 쓰는 걸로 모자라 직접 해녀가 되기 위해 해녀 학교를 찾은 해녀지망생 올리비아 씨였습니다. 제가 원래 해녀 되려고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냥 너무 제 관심사였고 더 알아보고 싶었던 문화이긴 했는데 제가 감히 해녀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직업, 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런 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이 좋아하는 문화를 정말 세계적으로 알리려면은 피부로 느껴보고 제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그 작업을 해야지 제가 정말로 그 사람들은 문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선 신입 해녀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점점 줄어가는 해녀의 수에 올리비아 씨는 직접 해녀가 되어 명맥을 이어갈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로 삶을 영위하지만 바다 생태계와 다음 세대를 위해 불필요한 남획은 하지 않는 해녀들. 해녀들의 공동체 문화는 이웃과 공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도 사나 우리 올리비아 해녀님의 목소리로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오 아니 너무 잘 부르시는데? 이어도 사나 한쪽 손에 태왁을 메고 또 한쪽 손에 빗장을 멜롱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아니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면 우리 해녀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건 줄 알겠어요. 해녀 고유의 명맥을 유지하고 해녀 문화를 전수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해녀 학교. 매주 주말마다 해녀 학교의 수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오전 물질 연습 후 꿀맛 같은 점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과연 뭘까요? 와, 진짜 꿀맛이다. 이거 성게국수인가요?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성게국수. 성게국수. 네. 국수도 맛있는데 그 안에 성게가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을까. 엄청 올리비아 처음 봤을 때 어떠셨어요? 외국인? 외국인? 네. 어? 외국인도 해녀 하네? 요거였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는 영어보다 이 한국어가 더 쉽대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폴란드 잊어버렸다고. 저는 올리비아를 해녀학교 면접 볼 때 처음 봤는데 되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상당히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같이 해녀 물질 하면서 정말 되게 열심히 해요. 안 되는 거 될 때까지 하려고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옆에서 보면 때때로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어요. 아, 울컥 정도까지. 그리고 어제 저희가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종폐 사업을 같이 했는데 저 위험하다고 계속 언니 괜찮아요? 거기 조심하세요. 그러고 이거 무거우니까 이거는 더 조심해서 드세요. 이러고 되게 세심하게 많이 그런 것도 배려해주고. 해녀 학교 동기들만큼이나 올리비아 씨에게 특별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7년 차 상군 해녀인 강혜리 씨. 올리비아 씨에게 해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해녀 수업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친구라는데요. 또 올리비아가 지금 다니는 학교 그 기수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맨날 전화해서 막 다른 분들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올리비아는 잘해? 올리비아는 괜찮아? 물어보면 오 잘해요. 처음에는 못한다 그랬거든요. 올리비아보다 나이가 좀 어린 게 올리비아 언니가 얘 자꾸 수경에 코가 붙고 막 그리고 잠수를 잘 못해요 이러다가 또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올리비아는 잘했어요. 올리비아 언니 이제 내려가세요. 이러면서. 아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네, 물 밑으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아 이제 잠수해. 너 올리비아 언니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듣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해요. 우리 그 어미새가 아기새 바라보듯이 또 아, 네. 진짜. 네, 몰래 다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한 주 한 주. 알고 계셨어요? 이런 관심을? 몰랐죠. 걱정되니까. 둘 사이를 이어준 물소중이 화보 촬영입니다. 물소중이 대여 사업을 하고 있는 해리 씨가 올리비아 씨에게 촬영을 부탁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니까 행여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영광이었어요. 저는 엄청 긴장했어요. 한국말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성격도 워낙 좋아가지고 그건 비슷하네요. 여기는 외국인 와서 긴장했던 거고 저는 행여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서로 그런... 긴장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아이돌 바라보듯이 네 맞아요. 근데 또 너무 성격이 좋아서 너무 편하게 해줘서 저는 또 반대로 앞으로 올리비아 씨가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제 행여들과의 그런 삶에서 얻는 어떤 정보들이나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클러 엉키고 제가 이제 속하게 될 그런 어촌계에 가서 거기 그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그런 게 제일 큰 계획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또 흘러가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제일 큰 거는 또 그것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데 이제 행여분들 어쨌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 더더욱 알리는 것과 그렇죠 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물소중이라고 그 옛날 전통 행여법 네. 하나 이제 좀 직접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페스티벌이나 그럴 때 좀 입고 조금 더 이렇게 행여 문화 알리는 그런 활동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아니 올리비아도 지금 많이 좀 뭐 얼었어요. 아까랑 표정 달라요. 높이가 꽤 있는데 괜찮아요? 뭐 그 정도면 괜찮겠죠? 죽지 않겠죠? 선생님 살아남으신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제주의 해녀를 알리고 있는 올리비아 씨. 머자나 멋진 해녀가 되어 제주 바다를 누릴 올리비아 씨를 응원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올리비아 씨가 해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보다 조금 더 한국인다운 그런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네. 안에 조금만 더 들어가서 네. 제주인보다 제주를 더 사랑하는. 그렇죠. 어, 맞아요. 네. 네. 푸른 눈에 예비 해녀. 제주인. 제주인. 맞아요. 참 특별한 해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또 책을 썼잖아요. 해녀 해미. 네. 네. 이 책도 참 궁금해지는데 정종우 리포터는 당연히 읽어봤겠죠? 당연히 펴봤죠. 네. 펴봤어요? 네. 영어였어요. 읽어봤냐고요. 네. 영어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그 한국어 버전이 나오지 않은 단계였고 폴란드와 영어 버전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 폴란드와 영어권 국가에 더욱더 우리 제주 해녀 문화와 해녀를 알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되려 자랑을 하셨습니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책이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해외에서는요. 해녀라는 이 잠수직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해녀는 무호흡으로 이렇게 잠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그런 잠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해하고 신기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책으로 알리고 있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책도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예. 그 실천을 직접 하고 계십니다. 아, 사실. 진짜요? 오. 우리 올리비아 씨가 아이들 위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맨스의 주인공 해미가 네. 네.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와,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네. 그 책은 반드시 뭐 영어,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꼭 네. 한국어로도 번역이 좀 돼서 한국어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언어로 좀 네. 번역이 돼서 널리 널리 이런 문화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에게 꼭 네.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런 네. 책 정도는. 네. 자, 오늘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 우리 예비 해녀 올리비아 씨의 이야기. 아, 아주 참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정말 제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TV와 라디오가 만나는 시간이죠.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시사 전망대 출발합니다.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민의총의 김동연 이사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 마무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뭐 저 우영훈 도지사와 마을 관계자분들이 같이 또 합의문을 좀 발표하는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고 또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건지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그 여태까지 쭉 이어진 과정 보시면서 전체적인 그 나는 이렇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도정이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좀 뒤늦으지만 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예. 도정이 나서서 했다는 표현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 격하게 공감을 하고 6월 20일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것은 갈등 상황을 표출하게 만들었던 예. 그 오해라는 부분들을 서로 한번 얘기 들어보자. 예, 예. 그랬더니 그래 그 정도면 한번 앞으로 얘기를 더 해봅시다. 예. 이런 시작점이 6월 20일 날 공동 기자회견이 아니었느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과연 이게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선 것일지 예, 의문이다 예. 라고 하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긴 해요. 그 이유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나온 게 많지 않아요. 저기서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예.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보다 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든 것들이 결국 월정리 해녀분들 예. 이 일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2018년도인가요? 원희룡 전 지사도 더 이상 증설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구두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안 믿으셨어요, 사실.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공사가 강행됐고 예. 공사가 강행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뭐 하루에 500만 원씩 예, 예. 이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고소 그리고 배상금을 청구하고 예.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반대하시는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제주도가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긍정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예. 그런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전임 도정이나 이런 태도와 좀 잘 예. 도정의 태도와 달리 예. 도지사가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 예. 점수를 좀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해녀분들 사이에서는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해녀 회장께서 이 고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압박감을 많이 느꼈기 네, 때문에 네. 그분들의 표현을 곧이 곧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겁박에 의한 합의였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월정리 해녀분들이 가장 그 섭섭해하는 부분들 화가 예. 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 시공사 그렇게 할 때 제주도는 뭐 했냐. 제주도가 그렇게 뒤에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걸 방조하거나 예, 예. 조장한 거나 이런 식 한 게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관련 부처한테 자세한 보고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도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담당 부서에 대해서 응당한 조치를 해야 돼요. 그 변호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사실 이게 그 마을 주민들께서 시공사 같은 곳에서 법적인 조치를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 뭐 법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톡 까놓고 얘기하면 예.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내놔라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이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 또 필요한 부분은 예. 공사가 진행이 더딜수록 결국은 지연 그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인해서 지연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예. 발생합니다. 예. 발주처인 제주도를 상대로 그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가 지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해군기지 문제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그렇죠. 게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예, 예. 공사 진행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공사 뭐 그 계약을 변경하거나 예. 예,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시공사의 부담을 덜어주면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해녀분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예, 예. 이행 강제금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였다고 저는 봐요. 공사 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공사가 지연 배상을 해야 되는 예, 그 문제를 예. 해결하는 점에 있어서는 도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오히려 시공사하고 해녀 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시공사가 압박받지 않으니까 예. 당연히 이제 해녀분들을 압박하지 않는 예, 그런 예. 방식의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유연성이 없으면 예. 그냥 뭐 제주도에서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뭐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예. 면피를 할 수 있으니까 아. 예, 도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지금 뭐 공사 이제 진행이 될 건데요. 논란의 쟁점 중에 하나가 용천 동굴 보호 문제였었는데 네네. 이거는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시각들이 다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예. 예측 자체가 안 되거든요. 예, 지금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 문제의 시발점들 예, 예. 그거는 사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재개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예, 예. 좀 그 좀 기대를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설무지와 세계에서 완충구역 이렇게 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용천동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굴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침출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예. 지금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문화재청이나 제주도나 관계기관이 좀 솔직하게 관련된 자료들을 좀 공개를 하고 아, 예.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과 좀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서둘러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예. 문제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이 얼마고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투명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하수처리장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나올 것 같거든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종합계획 아래에서 개별 그 사업지들이 정해지고 예. 그러면 종합계획을 어떻게 세우는가는 또 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그러한 규정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종합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거예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법이 조금 앞으로는 더 개선돼야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견 수렴 방법.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견 수렴 방법이라는 게 뭐 공청회 몇 번 하고 이런 그런 이제 절차에 정해져 있는 것만 뭐 그걸 충족하면 예, 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를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또 그러한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 있는 뭐 1년 전에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해요. 87년도에 계획이 실시된 이후에 예. 결국 따지고 보면 증설 문제는 구좌 조천 지역의 인구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관광객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제주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인데 그걸 특정 지역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특정 지역이 그것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식의 방식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제주도 하수 처리를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용량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의 계획과 비해서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좀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계획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는 부상일 변호사의 지역구였던 월정리 동구하수 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2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월정리 동부하수 처리장 문제, 이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또 제주도의 어떤 중재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5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갈등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인데 일단락이 됐지만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이게 네. 또 막바지에 이른 타협과 합의가 너무 이 공사 재개에만 초점이 맞춰준 거 아니냐며 좀 반쪽 봉합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또 도에서는 분명하게 용천동굴 문화재 구역에는 영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그 말을 좀 믿고서 좀 진행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해녀들에 대한 고소도 취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같이 헤아려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세계 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보물들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또 관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운동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장인정 아나운서는 운동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하죠.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소질도 많고 맞습니다. 시간도 투자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요즘도 운동 계속 하시죠? 요즘도 운동 계속 하는데 네. 요즘은 좀 유행이 좀 지났나? 아무튼 그래도 많이 하는 버피 네. 테스트 아시죠? 버피 테스트를 요즘 집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피 테스트가 하루에 100개 네. 챌린지로 어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네. 뭐 컴백 앞둔 아이돌 분들도 이 버피 테스트 많이 하는 거 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힘든데 한 15분만 해도 땀이 쫙 나고 좋아요. 이 더운 날 땀내려고 생각하니까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장비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또 옷도 뭐 중요하거든요. 옷도 사야 되죠. 뭐 어떤 분들은 신발도 사야 되고 이 장비들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운동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요?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돼. 있는 것도 다 버려도 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뭐 그냥 숨쉬기 운동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숨만 잘 쉬면 돼요. 네. 뭘까요? 자, 어떤 운동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황토 흙에서 첨벙첨벙 부드럽고 좀 절벅절벅해. 아이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숲길을 사뿐사뿐 걸어보고 발을 담그고 파도 소리 들으며 걷는 바닷길.
느낌은 다 다르는데 일단 온몸에 느껴지는 건 바다가 최고고요. 그러면 마음까지도 기분이 좋아지고 아주 상쾌해집니다. 자연과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걸어볼까요? 최근 서귀포에는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어? 그냥 흙바닥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걷고 있네요. 그것도 맨발로요. 비에 젖어 질퍽한데도 걷는 이유 들어볼까요? 불면증,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해가지고 한 지금 오늘 두 번째 왔어요. 저녁 때는 사람 엄청 많이 와요. 무릎이 평지를 걷거나 이렇게 뛸 때 여기서 좀 사각사각 소리 나거든요. 근데 여기를 걸어보니까 그 소리가 안 나네요. 그 다리가 일단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원래 이곳은 빗물을 담아두는 저류지였는데요. 방치되다시피 했던 곳에 황토를 깔고 여러 시설을 갖춰 모두를 위한 어싱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전체 면적은 2,127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 황토광장이 1,707평방미터이고 나머지 좌측에 보입니다만은 톱밥 촉감 체험장, 몽돌 마사지 체험장, 통나무 침팡, 세족 시설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침 또 어싱광장 중앙에는 하트 돌나라방 조형물을 포토존으로 설치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념사진도 찍으면서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맨발로 직접 흙길을 걸으며 지구와 접촉하는 것을 어싱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을까요? 맨발 걷기는 발바닥을 좀 더 골고루 그리고 강하게 자극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발바닥에는 족소음신경이라는 경락의 기시혈인 용천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혈자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근육도 30개, 40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맨발 걷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흙에서 마구마구 뛰어노는 것, 그 자체로 너무 보기가 좋죠? 뛰어다니고 미끄러지고 춤추기 가장 자연스러운 놀이가 아닐까 싶네요. 오감을 자극할 만한 어떤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어떤 발바닥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만져보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즐겁고 좋은 기분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일찌감치 어싱의 효과를 알고 그 매력을 즐겨온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분들인가 보네요. 평소 신고 있던 구두와 운동화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나서는 기분은 뭐랄까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저희는 더희망 맨발 학교라고 제주도의 그 맨발 걷기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제주다운 제주, 친환경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벌써 6년째 열심히 걸으며 제주의 맨발 걷기 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제주 곳곳을 걸으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직접 느껴왔습니다. 3년 전에 당뇨 수치가 급성 당뇨화선 300 수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100에서 110 정도로 아주 뭐 양호한 일반인과 똑같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서 한 시간만 걸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잠자는 것도 한 방에 가서 누면 딱 떨어지고 그러지 못하는데 또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막 다운돼가 녹초가 돼서 걸을 엄두가 안 났었는데 그날 우연히 한번 걷게 됐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 8시 반에 시작했는데 1시간 반을 걸었는데도 그 피로가 싹 사라지고 뭔가 새로운 그 기운을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운을 느낀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더위를 피해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는 요즘 이곳에서도 맨발 걷기에 푹 빠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5시면 바다로 가서 모든 걸 아침 걷기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아프신 분들 모레 저 사부로 찜질해가지고 신경통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욱더 맨발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파도 소리와 발끝에 닿는 모래와 물의 감촉이 몸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맨발 걷기 한 지 6년이 됐는데 4년째 될 때 제가 과학적으로 뭐가 좋으셨는지 궁금해졌어요. 건강검진 결과를 제가 비교해봤거든요. 이게 2019년도인데 제가 시력이 0.3, 0.3이었고 그 판정이 정상 비경계가 나왔어요. 걷기 4년째 될 때 2021년도 해봤더니 정상 B에서 정상 A가 됐어요. 그리고 시력이 0.3이었잖아요. 0.8, 0.7로 시력이 좋아졌어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몸도 건강했지만 마음도 굉장히 건강해져서 저는 맨발 걷기를 일상화하는데 저만 좋아질 게 아니라 주변에도 다 같이 좋아져서 우리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도민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발로 건강합시다. 답답한 신발은 벗어놓고 스마트폰도 잠시 접어두고 맨발로 지구와 만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싱싱해지겠죠? 여러분, 어싱하세요. 어떤 운동일까 뭘까 했는데 역시 걷기 운동이었어요. 네. 근데 걷기 운동 뭐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죠. 몸에 너무 네. 좋다는 거. 근데 맨발로 걷는다. 그렇죠. 와. 그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요. 정말 네. 아까 말씀처럼 아무것도 필요 없었네요. 네. 신발도 필요 없는 거 그럼요, 맞았네요. 맨발로. 네. 저도 한번 이제 맨발로 좀 네. 가볍게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게 맨발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막 모래도 붓고 뭐 흙도 묻고 하니까 아 이거 다치진 않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도전해 보신다면 우리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건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올 들어 제주에서 이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는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이 증후군 환자가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얼마 전에는 이 길고양이를 이렇게 만졌다가 감염된 분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뉴스를 통해서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 소식인 것 같은데 이게 감염이 되면요. 5일에서 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이후에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두통이나 발열, 뭐 근육통 같은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사전에 좀 조심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네. 이 시기에 좀 조심하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뭐 농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풀이나 잔디밭 가실 때는요. 뭐 장갑, 장화, 옷 이렇게 좀 잘 챙겨 입으셔서 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에 오시면 옷 잘 털어가지고 말리시고 샤워도 하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또 건강한 또 여름을 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건강관리 잘 챙기시면서 수분도 보충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유쾌하게 앞으로도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